할렐루야. 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여기에는 익숙한 얼굴도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지금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태국 전에는 20년간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중국의 공안에 체포되어서 2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태국 가장 북쪽에 있는 치앙라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이 교회가 참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저를 정탐꾼으로 보내주셔서 이 선교지 상황을 알리라고 해서 여기 온 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교회가 저를 파송해 줬기 때문에 친정 같은 교회입니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친정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불편한가요? 굉장히 편하죠.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기 와서 제가 이룰 것 다 이루고, 좀 도움을 받을 것 다 도움을 받고, 그렇게 마음껏 회복이 되어져서 또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저에게는 친정 같은 교회가 저를 파송한 이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우리 중국말로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좀 나눈 다음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손 이렇게 펴시고, 좌우에 있는 분들이 아주 친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축복했습니다. 예수 아이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아이니. 근데 20년 만에 제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죠? 태국 땅에 가서 태국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라 예수 락쿤. 락 할 때는 이게 혀가 덜덜덜덜덜 떨려야 돼요. 프라 예수 락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프라 예수 락쿤. 프라 예수 락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곳은 이제 산내 고산지대에 있는 라후족이에요. 라후족. 그래서 라후말도 한번 해볼까요? 라후말로 예수는 그냥 예수예요. 예수 레 너 다 하웨요. 너는 너예요. 그냥 똑같아.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레 너 다 하웨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참 말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파송한 선교사가 지금 어떤 말들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가, 그런 것을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인사를 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태국인데, 태국이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태국의 가장 북쪽인 치앙라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가 아니고 치앙라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앙마이는 잘 알아요.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면 국경을 이렇게 라오스와 미얀마를 맞대고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이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에 하나님께서 20년간 중국에서 사역하던 저를 뽑아내셔서 또 그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30년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초대했고 선교로 저를 초대했어요. 너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끼워주신 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나와 같이 한번 좀 해보지 않겠니? 이 구원의 감격을 나와 같이 한번 누려보지 않겠니? 그래서 저를 초대하셨고, 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이고 저의 30년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가운데는 하나님 끼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아니어도 저보다 똑똑하고 좋은 목사님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를 뽑아주셔서
이 선교지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끼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교사가 그렇게 막 금욕적인 게 아니고요. 선교지에서 우리는 함께 두 손을 잡고 나르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나르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지면에서 일단은 한 1m 정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한쪽은 현지에 있는 청소년들이고 한쪽은 작년에 선교지 단교 선교를 오신 우리 집사님들, 여자 성도님들만, 남자분들은 사진 찍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선교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뛰어오릅니다.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태국뿐만 아니라 대형교회에서도 복음으로 날아오르셔야 되고 선교지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날아오르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온 세상 가운데 함께 날아와야 될 묶여있는 영혼들, 그 사람들 내가 손을 잡고 복음으로 함께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태국 북쪽에는 특별히 이 국경으로도 라오스와 미얀마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중국이 있는, 지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이 골든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사망이, 흑암이 흐르던 땅이었어요. 전 세계 70% 80%의 마약이 재배되어지고 가공되어지고 생산되어지고 저 미국 땅까지 이 마약이 흘러가던 출발 지역이 바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마약을 재배했고 또 그 마약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였고 마약에 수많은 중독자들이 생겨났고 그 땅에도 가난했기 때문에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생겼고 태국 땅에는 지금 인구의 5%인 300만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마를 합법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국의 영적인 그런 지형입니다. 어떻게 그 마약에 묶인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유케 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과제인 땅입니다. 가난합니다. 산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올라가면 산속에 굉장히 소수민족들이 많이 삽니다. 라우족이 살고, 아카족이 살고, 카렌족이 살고,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은 다 산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지면 전국 어디에서 가나 살 수 있지만 소수민족들은 소수민족들의 그 등록증을 가지고 아무데나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방콕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몇 개월 동안 일하고 오겠습니다라는 허가를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 라후족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고무나무에 고무를 채취해서 라텍스 만드는 일들을 주업으로 하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국 북쪽에는 골든 트라이앵글이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마약이 흘러갔던 땅이었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은 이 땅이 살리는 땅, 생명의 땅으로, 마약이 흘러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땅으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축복할 땅이라는 것들을 알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이 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그렇게 농사를 산에서 짓고 그리고 또 고무나무를 채취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양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주고 성경책을 번역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끝 아무리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는 그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내고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태국 땅 북쪽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일찍이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음으로 날아오르는 사람들을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이제 95%가 불교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1%도 채 안 되는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그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온 나에게 그 땅의 상황들을 알리시고 여러분들이 그 땅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있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마약을 가지고 먹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땅이 그 땅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려고 누굴 찾아가냐면 무속, 무당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무속이 또 있는 땅입니다.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무당이 있고 마약이 있는 네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가난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 무당이 있고 마약이 있는 묶여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태국 북쪽 땅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손 브릿지 사역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면 결혼식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교회 본당에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마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전도사님이 마당에서 그 결혼식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슬픈 사연을 얘기합니다. 나는 14살에 그 팔려가다시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내 신랑이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 마약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고 애를 낳고 두 살이 되자마자 돈이 없으니까 애를 팔아가지고 또 마약을 하게 되는 그걸 보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그곳을 도망 나와서 지금 있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를 보호하고 그의 생계를 지켜주고 그리고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되어서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남편 되는 사람을 그 작년에 세례를 줬는데 키가 2미터예요. 2미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례는 거기는 침례를 주는데 이렇게 물에 넣질 못해가지고 앉으라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줬는데 이렇게 두 부부가 만나서 지금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팔려가면은 이 방콕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사창가에 팔려가기도 하고 그대 삶이 이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태국 북부에 있는 소수민족들의 삶이에요. 아이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14살짜리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은 선물을 나눠보면 엄마도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냥 엄마도 14살이니까 나도 선물을 달라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라우족도 한 종족이 아니고 라우 안에 붉은 라우도 있고 흰 라우도 있고 검은 라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가장 핍박이 심한 족족이 이 붉은 라우족이에요. 그 붉은 라우족의 사람들은 그 무속의 핍박도 심하고 교회가 굉장히 서기가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 버려진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제가 있었던 교회 전도사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생활을 하게 하고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버려지고 팔려지고 신앙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의 집이라는 것들을 이제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여섯 명의 아이들을 그곳에 불러다가 같이 학교를 보내고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거기는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어져요. 그들이 이제 돈을 벌러 대만에 가서 돈을 벌어 갖고 오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국 학교가 마치면은 또 밥을 먹고 중국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얼마나 1년 동안 이렇게 얼굴들이 밝아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아이들을 우리 아내와 함께 가서 피자를 사주고 콜라를 가지고 가서 같이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때 자기의 삶들이 버려지고 도무지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니까 보호를 받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흘러가니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고 그들에게 새 삶에 대한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이제 올해 또 이제 단기 선교로 또 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도 손을 잡아줘야 되고 함께 복음으로 날아오르셔야 됩니다. 함께 날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되겠는데 그 돌보고 있는 이한 전도사 이 부부가 그 아이들을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그때 그 아이들 공동체를 돌보고 있습니다. 올해 4명을 더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와서 10명이 이제 공동체 이레의 집이라는 곳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 아주 쌍갑에 세를 얻어서 살게 됐던 집이 이제는 마을 공동의 이 자산같이 되어져 있던 집이었는데 이제 나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달 4월 말까지 그 집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4명이 이제 4월 달에 더 오게 되는데 10명이 이제는 생활해야 될 그 생활의 터전들이 이제 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부분들은 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랑을 받고 자라날 수 있는 그 일의 집을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멀리 가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준비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의 상황들은 지금 미얀마가 계속 내전 중이에요. 그래서 정부군과 이 반란군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란군들 중에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정부군들이 점점 어려움이 당하니까 여자들까지 징집을 하게 되니까 점점 국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갑자기 여기 지름 같은 거 이렇게 그 천연 그 해를 이렇게 방지하는 그걸 묻힌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생활을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을 얻어주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자기들 그 사람들은 다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하는 일을 함께 해나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면으로 보면은 그들에게 어려움과 굉장히 어려움과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분들이 쫙 서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아이들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 가난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대형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안정적인 집을 위해서 그 조선브릿지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미얀마에서 넘어온 이 소수민족들이 이제 잘 생활의 안정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마약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마약이. 그래서 제가 마약 그 15년 이상 된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고 이제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이제 신학교로 모여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제가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최소 15년 이상씩 마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는 다 이제는 이방인처럼 쫓겨났고 3, 4대가 다 마약 때문에 다 집안이 다 무너졌고 오갈 데가 없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재화 선교기관에서 세운 재활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나는 한평생 동안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와 같이 마약에 짓눌려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일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4년간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약 재활원 신학교에서 그들을 신학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주말이면 재활원에 가서 마약 중독자들과 생활하고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방학 중에는 그들과 한 달 반씩이나 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4년이 지난다면 전도사로 이 마약 중독자들이 살고 있는 재활원에 가서 이제 한평생 동안 사역하게 됩니다. 제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20년간 중국에서 지하신학교의 교장을 15년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쑥 뽑아가지고 내가 한 번도 얼굴도 모르고 정말 생각도 해보지 않은 태국 가장 북쪽 땅 이 치앙라이에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귀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마약교의 바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300만의 이 마약 중독자들을 복음으로 해방케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첫 번째 하는 것이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울같이 쓰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자기의 정체성들을 회복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마약에 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고 소수민족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북태 이 신학교를 만드셔서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 신학교에서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고 마약 중독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재활원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회 설교를 하고 주일이면 소수민족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뛰어오르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누구죠? 친정이에요. 친정. 친정 사람들이 저를 보내놓고 나 저는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친정 아니죠? 그죠? 제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 저분은 내 딸이야. 한번 해볼까요? 저분은 내 딸이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딸이면은 딸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내 딸이 저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고 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한 마음을 가지고 공급하고 헌신하고 섬겨였으면 좋겠다. 거기에 딸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 밤에 그것을 담아가지고 오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팔려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커서 또 다른 그런 아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기쁨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에게는 감사가
충만하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바울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조우하는 사람들, 복음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 나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고치고 회복하고 비전과 꿈이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감사가 있고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담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온 세계로 나갔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어느 처지에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서 내가 개척했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 불편하다, 나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모른 척 하실까가 아니고 내가 세운 그 교회를 향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가슴이 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요 기쁨이에요. 감사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와 기쁨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충만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복음으로 함께 날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4절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 버전으로 보면 교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어로 보면 싱왕, 흥왕하기, 복음이 흥왕하기 때문이다. 바울의 기쁨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지어서 세운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영원한 교제를 나누듯이 그들 가운데 그 충만한 기쁨과 감격과 복음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선교를 향하여서 그들이 함께 바울과 교제하고 바울의 아픔에 동참하고 바울의 피로에 동참하는 그런 복음 안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아무리 감옥에서 핍박을 받아도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기쁘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환경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빼앗긴 복개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개 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실동실 추면서 법궤를 맞이하는 이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제되어지고 풍성해지고 복음으로 자라나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그 땅에 함께 섬김과 수고와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울에게 두 번째로 되어진 것은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착한 일, 이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의 그 근원은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나에게 초대하고 나와 함께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착한 일을, 이 일을 위해서 너도 나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하지 않겠니? Shall we? 나와 함께 좀 해주지 않을래? 저는 이 일을 고등학교 때 들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대하며 충격과 같이 전기 충격기로 맞은 것처럼 내 몸속에 들어올 때 그 순간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중국으로 초대할게. 그래서 중국 땅에서 20년을 머물렀습니다. 이 착한 일을 초대하신 이분은 금욕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 일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와 함께 그 축제와 같이 누리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뛰어오를 만큼 감격스러운 거고 감동스러운 거고 기쁜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십니다. 너나 함께, 함께 해보지 않겠니?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상기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리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있잖아. 그리고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잖아. 선교사가 그럴 때 새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되어져요. 너를 보낸 진정이 있잖아. 대형교회가 금요일마다 선교지를 향해서 함께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 너는 과가 아니야. 그것이 바로 선교사와 또 선교사를 보낸 이 파송교회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며 하는 교회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어도 감당할 만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미 16장에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곳에 보면 너는 누구의 베베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로마서가 은혜의 복음을 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 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바울이 홀로 하지 아니었고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저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 태국 북쪽에 있는 영혼들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불러야 될 이름들이 이 땅을 떠날 때는 많이 있어요. 중국 땅에 사랑하는 누구를 문안하라. 내가 주례하며 내가 복음을 가르쳤던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들이 내가 추방되어져서 질 때 또 그리고 떠나게 될 때 또 다른 땅에서 만나고 아 목사에서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님의 아들 아직도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떠올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지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이한 부부도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 전도사 부부가 지금 얼마나 그 두손부리찌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이 부부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주중에는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이렇게 그 채취해가지고 라텍스 하는 곳에 보내고 그것으로 아이들을 생활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헌금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생활비로 쓰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그들 부부가 헌신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마같이 아빠같이 그들을 눈물로 키워내고 있는 들과 합니다. 그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아마 이 땅을 떠날 때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한 부부를 문안하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문안할 사람들을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돌아가겠어요? 나의 미모를? 나의 재산을? 아니요. 나의 동역자의 이름을 남기고 가셔야 됩니다. 그들을 문안하라. 저에게는 중국에 내 사랑하는 동역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태국 땅에 또 내 사랑하는 동역자의 이름들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고 남겨두시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는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분이 반드시 이 복음의 사업을 완성할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땅끝까지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로마서의 마지막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들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것들을 그는 선포하고 돌아갑니다.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고 감격해하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영상 보시겠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샬롬. 태국 골든 트라이앵글 미션을 감당하는 김기수 선교사입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태국 타 지역보다도 환경도 경제도 열악하지만 기쁨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은 교회 사역, 교회 건축, 신학교 사역, 마약 재활 사역, 두 손 브릿지 사역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라후족 교회입니다. 한 시간이 넘는 산길을 굽이굽이 오르면 라후족 마을이 있고 화교와 라후족이 절반씩 섞여 있는 휘펑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기도가 절실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매월 한 차례씩 있는 성찬식에서 성찬을 집례하며 다민족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풀밭을 지나 강가로 걸어와서 강물에서 세례를 집례합니다. 부흥하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성경학교도 하고 차세대 크리스찬 리더가 될 청년들과 모임을 하고 1년에 두 번 졸업 시즌과 성탄절에 장학금 수여식을 합니다. 마을 전도하는 날에는 성도들과 함께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집안에 마련된 우상단지를 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심하는 가정도 생깁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감당합니다. 올해는 두 곳의 교회가 개척되어 교회 건축을 하고 현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중에는 국경 끝에 있는 성도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난 학생들이 모여 함께 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재활신학교인 문도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들은 마약 재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약을 끊고 신학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입니다. 마약 재활원은 그 성격상 사진과 영상을 올리지 못합니다. 한수만 선교사가 감당하고 있는 찬양학교는 피아노와 합창을 가르치며 교회 음악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 브릿지 사역을 소개합니다. 가난으로 성 착취와 마약에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라우족 전도사인 이안 전도사 부부가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열악하여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아 한 아이와 성도님들의 두 손을 이어주는 두 손 브릿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 아이들이 성 착취와
마약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가난과 질병, 무속과 마약에 눌린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누리는 땅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거긴 우리가 돌보아야 할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손 내밀어 그들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팔려가게 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망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있는 땅이 그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 하나하나가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루만져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내가 마지막에 무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사람이 그 아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내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이 땅을 떠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될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기도해 주셔서 4월 달에는 그들이 또 이주하여서 10명의 아이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긴 또한 마약에 짓눌려 모든 것을 잃고 예수의 복음만이 유일한 해방이 되는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필요한 땅입니다. 300만 명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접촉하게 되고 마약에 눌리게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 분명하게 신학교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약을 끊어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1대1의 그 사역들이 얼마나 놀랍게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이 마약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마약의 굴레에서 해방하게 하셨다는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그 복음의 선포가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긴 또 내전으로 희망을 찾아 빈손으로 산을 넘고 교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구제와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야 할 오병이어의 역사가 필요한 땅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그들의 입힐 것을 공급해 줘야 하고 그들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고 생명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질병과 무속에 눌려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 땅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이 정말 필요한 그러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들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손 브릿지 사역이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구원과 희망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브릿지, 내 손과 그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붙들어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일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안정된 공간이 준비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이, 4월이면 이제 그들이 집을 비워야 되고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난민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어서 그곳에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공간을 예비해 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길게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공간을 이제 건축하고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 그 아이들이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두 손 브릿지 사역과 일의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이한 부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20일 날 소수민족 신학교 이제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이제 산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산지에 있는 가난하고 무속에 눌리고 질병든 사람들을 돌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주셔서 모든 산골짜기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내고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마약 재활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만을 마주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이들의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경험들을 쓰셔서 이들이 과거에는 마약에 짓눌려져 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진 것처럼 이들이 신학교에서 훈련되어진 그 일들을 통하여서 300만의 마약의 중독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해방되어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동남아 일대에 마약에 짓눌려져 있는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미얀마 난민들이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더욱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땅, 이 북쪽 땅은 마약과 질병과 가난과 이것들에 짓눌려 있는 이 땅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옛날에는 죽이는 것들을 생산하고 죽이는 것들을 흘려보내던 그 땅들이 이제는 살리는 땅이 되어지고 이 살리는 새 생명의 복음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요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 두 손 브릿지 사역이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구원과 희망이 되어주도록 이 일의 공동체의 생활을 위한 안정된 공간이 준비되어지도록 3. 소수민족 신학교 졸업생들의 삶과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4. 마약 재활원 신학교 사역을 통해 마약에 눌린 영혼들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도록 5. 미얀마 난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